축구 경기 중 홈팀석에서 다른 유니폼을 입은 관람객을 목격해 고소공방전까지 일어났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트넘 카페 고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인데요. 얼마 전 토트넘과 민헨 친선 경기를 보러 갔다는 글쓴이 A씨는 홈팀 응원석에서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관람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입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토트넘과 영원한 앙숙관계인 아스날의 유니폼이었는데요. A씨는 토트넘 친선 경기에 아스날 유니폼을 입는 게 제정신이냐며 뒤에서 잔소리 좀 한 뒤에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글이 화제가 되며 당시 아스날 유니폼을 입었다는 관람객 B씨가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린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는 카페에 올린 사진은 모자이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고소 협박죄 아니냐며 자기들이 잘못해서 라이벌 팀 유니폼 입고 와놓고 고소한다고 행패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B씨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작성하며 당시 민헨 팬인 지인이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 제안했고 아스날 유니폼을 입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경기장에 가서도 현지 민헨 팬들과 친하게 지내며 유니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B씨는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다 내 사진을 발견했다며 모욕성 댓글과 함께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정식 사건 접수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아하는 팀 유니폼 입고 축구 경기 보러 간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의견과 그냥 라이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앙숙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오는 건 해당 축구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벤트 매치에 타팀 유니폼 입고 온 건 죄가 아니지만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범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